출자금 통장 사용 설명서입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뭐가 좋을까요? 일반 적금 통장보다 돈이 든다죠. 그럼 출자금 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? 일단 신분증을 지참해야겠죠? 그리고 집 인근에 있는 상호금융조합을 방문합니다. 만약 직장 근처의 상호금융조합에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려면 명함이나 재직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. 그리고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3만원 정도의 출자금 한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면 손쉽게 출자금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. 출자금 통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? 이렇게 생겼어요. 출자금 통장 장점은 무엇일까요? 상호종합금융은 출자금을 1년간 운용해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조합원에게 이자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해요. 배당률은 출자금을 납입한 이듬해 정기총회 때 결정됩니다. 배당률이 몇 퍼센트인지 궁금할 수 있겠죠? 배당률이 결정되면 공고문이나 문자로 알려줘요. 출자금 통장은 최대 1,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아요. 농특세도 내지 않는 완전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죠. 시중은행에서 찾을 수 없는 너무 매력적인 혜택 아닌가요? 해당 상호금융조합 사업에 기여한 실적이 높으면 출자금과 별개로 이용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설령 이용고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별 기준을 알아두면 좋겠죠? 농협을 예시로 살펴볼게요. 대출이자를 많이 냈거나 예치금을 많이 넣어두었거나 보험상품에 가입했거나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면 보다 많은 이용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. 출자금 통장 단점은 무엇일까요? 만약 파산을 하게 되면 출자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물론 파산할 일은 거의 없겠죠? 하지만 자산규모나 당기순이익 등 경영공시를 확인해서 경영이 튼튼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. 또한 출자금은 내가 원할 때 바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조합원을 탈퇴하고 출자금 통장을 해지한 후 다음 회계연도에 결산이 완료되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. 만약 1년간 1,000만원을 출자하고 배당률이 3.6%라면 36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. 한 달에 3만원 투자 수익이 생긴 셈이죠.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분명 부자 되실 거예요.